19살 차이 나니까 어,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좀 다르다. 아, 정확하게 19에 20이에요. 19살 차이. 만 19. 네, 88년생. 아, 88. 88 학번인데 88년생. 정말 이번 결혼식을 네. 세기의 결혼식으로 아하. 만들겠다 어.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동안 뿌린 게 많죠. 어. 아, 원래는 그 12월 5일 날 고척돔에서 그 자선야구대회. 아, 자선야구대회를 하면서. 매년마다 이제 그 어.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결혼식을 껴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랬었어요. 어. 그거를 이제 MBC 그 우리 그 스포츠 얘기해서 어. 그 결혼식까지 같이 중계를 아, 같이 하는 같이. 예. 그래서 결혼식 중계를 찰스 황태자 네. 이후에 처음으로 결혼식 중계를 할 뻔했었는데 아, 이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때문에 아, 그래 가지고 예. 아, 시간을 좀 제가 결혼식을 뒤로 좀 뺐습니다. 그래요. 양수수 아까 제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아내분이 한 20살 차이 나고 네. 나이도 50 넘어서 하면 쑥스러워서 대개 보면 이렇게 조금 규모를 좀 줄이는 그런 성향인데 우리 양성수의 성향이 네. 어, 확실히 예. 아, 그 왜 그러냐면요 어. 신부를 위해서 그런 거지 서로 야구계에 수공사가 있어요. 아, 그래? 아, 네. 그러면 내가 이해해. 네. 제 결혼식이다. 어, 맞아, 맞아. 3대 수공사. 아니, 근데 양준혁 씨는 요즘에 예비 신부의 오빠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란다고요? 아, 우리 그 예비 신부가 굉장히 좀 텐션이 굉장히 좀 높아요. 아, 네. 뭐만 하면 자꾸 이 오빠 오빠를 찾아가지고 아, 네. 텐션 높을 나이에요. 그렇죠. 네. 본인 텐션 낮아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저도 이제 나이도 50도 되고 좀 힘든데 뭐만 하면 오빠 찾고 막 찾고 막 그래가지고 네, 특히 또 이번에 그 결혼식 하면 그 드레스를 입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많이 좀 봐달라는 얘기죠. 예. 네. 또 어, 야. 하셔. 어.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리액션 대준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예비 신부한테 특별한 애칭이 있다고요? 또랭이라고요. 아, 또랭이. 왜? 왜 또랭인가? 아, 무슨 의미의 또랭이가? 또라이를 약간 좀 재밌게 또라이를 귀엽게 귀엽게 또랭이. 아, 슬슬 이제 풍자 들어가네. 아, 또래. 또랭이. 뭔가 하면 되게 좀 특이하고 어. 이제 아무래도 좀 19살 차이 나니까 맞아, 지금 맞아.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좀 다르다. 아, 정확하게 19에 20이에요. 19살 차이. 만 19. 네, 88년생. 아, 88. 88학번인데 88년생. 어, 아니 근데 그 또랭이라 그러면 또 그 뭐 의미도 알 텐데 그냥 뭐 네, 되게 좋아하겠네. 되게 재밌어요. 또랭이들은 또랭이란 말 좋아합니다. 우진혁 씨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살아있는 전설. 전설입니다. 기록의 사나이. 맞습니다.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양신의 양신. 예, 네, 네. 은퇴할 때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최다 안타, 최다 홈런, 최다 타점, 최다 득점, 최다 루타, 최다 사사구, 뭐 최다 타수. 야. 하여튼 아홉 개인데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그거 남아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사사구 하나 남았어요. 사사구면은 맞는 거랑. 사사구 하나 남았네요. 네. 네. 근데 그 기록들이 미군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대구 저기 가면 그 미군 부대 그 출입증이 좀 있었어요. 아, 있죠, 있죠. 예. 네. 그거는 좀 골프도 쓱 치고 그러는데. 네, 골프 너무 맞아, 맞아. 맞아. 네. 거기 이제 음식이 정말 좋아요. 그 티본 스테이크 어, 진짜 이만한 햄버거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점심을 이제 거기서 먹는 거예요. 조금 늦게 낮에 네. 먹고 살았네. 네. 근데 이제 그 티본 스테이크가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네. 두 판, 세 판씩. 이만한 거를? 다르다. 근데 이게 야구는요, 6시 반에 경기라기 때문에 배고프구나. 게임 하다 보면 좀 배고프고 그렇지. 근데 이거 먹고 들어가면은 아, 든든해요. 끝날 때까지 든든해. 배고픈 것이 끈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스테이크 먹고 이제 홈런 많이 치고, 안타도 많이 치고. 나중에는 좀 말년되니까 살이 좀 찌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그 우리 이대우라는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 친구 보면서도 위안을 삼고. 좀 잘하잖아요. 예. 제가 헬스를 같이 했었는데 옷 벗잖아요. 와, 난리예요. 잠깐만요. 두 헬스를 했어요? 같이 했었다고요? 국진영을 든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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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했었어요, 같이. 양준혁 선수가 아령 대신에 들고. 네, 아령으로. 제가 좀 아, 이게 뭐 이게. 아, 장난 아니에요. 선수 시절에 기억에 남는 팬이 있다면 제가 광주 게임에 갔는데 네. 거기 그 해태 그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타이거스 제 시절 때는 어, 타이거스 네. 시절이었는데 어떤 소녀 하나가 오. 삼성 모자를 쓰고 오. 광주인데 오.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 쉽지 않은데? 약간 겁먹은 표정으로 사인하세요 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에 남았어요. 광주구장에서? 광주구장에서. 야, 쉽지 않은데. 근데 이제 하필 그 친구도 이제 그 사인하는 거 매직을 또 안 갖고 왔고 나도 당연히 없죠. 없죠. 그때 사인을 못 해줬어요. 아, 그 기억이 남아요?
아~ 그게 바로 저희 뭐... 지금 아내가 아~, 아 이렇게 또 슬슬 또 만들어가네 또 야 야 아, 이렇게 연출한다고 이렇게 또 만들어가네 아, 내가 설마 설마 했다 와 아니 그러면 아,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된 거야 와.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에 남고 있었는데 어. 그 당시 때 그 싸이월드로 이제 쪽지를 남기더라고 아니 이 정도 팬이면은 결혼 성사가 쉬울 것 같은데 10번을 찍어서 쟁취를 했다. 나이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19이잖아. 19살이잖아. 장인하고 몇 살 차이 나는 거예요? 아, 그걸 좀 물어보는 거 항상 이걸 다 따라오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뭐. 그렇지, 그렇지. 9살 차이 나. 9살이면 9살이면. 당황했죠? 그럼 좋아해요. 네, 그거 좋아.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잘 거부 좀 했었는데 계속 찍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유, 예. 그 잘 됐어요. 아유, 아주.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뭐. 예. 저는 심장병을 알았던 적이 있어요? 예. 네, 그 중학교 때 맥박이 딱딱딱 일대야 되는데 탕 타다당 탕 몇 개 부정확하게 돼가지고 심장 박동 이상 뭐 이런 거네. 네. 근데 다행히 그때 치료를 다행히 잘 받아가지고 민간요법. 어떻게? 제가 대구상고 나왔는데 대구상고에 이제 거기 야구장을 새로 지었어요. 예, 그때 이제 뱀이 많이 사는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워낙 약하니까 그때 하여튼 뱀이란 뱀은 내가 내려오는 뱀들은 내가 다 제가 다 잡았어요. 본인 스스로가? 제가 예,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직접 구워 먹고 진짜?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이제 대개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이제 뱀을 이렇게 해주는 거 맞는데 그렇죠. 본인 스스로가 잡았는데 그러니까 생각해 중학생이 내 뱀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아 그러셨구나 지금 뭐 보약 해주고 이런 게 안 되니까 아니 다른 선수들 막 피할 때 이제 본인 잡아다가 예 제가 잡아갖고 진짜 막 키우게 됐어요 막 이렇게 가둬가지고 먹이도 막 주고 키웠어 어디든 잡았어